드는데. 아 얘는 진짜 예쁜데 이거를 야 이게 인스타에서 이게 화면에서 안 보여요. 화면에 아, 저희가 우선은... 인스타로 올렸는데 약간 라인빛 도는 광선 도는 애가 얘였거든요. 맞아요. 이걸로 이제 저희가 내일 응용 아트도 하나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아까는 난사 글리터 홀로그램을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고, 탑 떨어지셨어요? 네. 네. 아이고, 다행히 많이 써가지고 괜찮네요. 비웠어요. 네, 비웠어요. 자, 아, 진짜 위에 것도. 응? 아, 위에 것도? 네. 머리도 이따가. 날라갔구나. 위에 나중에 할게요, 제가. 네. 자, 요거는 기존에 저희 선생님들 타일 홀로그램 기억하세요? 네. 타일 홀로그램보다 더 얇아요. 익숙한 소리. 많이 경험해 보셨구나. 네, 그 소리예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네, 그 익숙한 그 소리예요. 자, 얘네가 기존에 있던 타일 홀로그램 한동안 작년에 정말 열풍이었던 게 일본의 잡지책을 열면 진짜 이 디자인이 많이 나왔었는데 타일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작년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미러 홀로그램인데 이렇게 배열 맞춰가지고 타일처럼 올렸던 아트가 그 아이셀에서 타일 홀로그램이 나오면서 트렌드가 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 거보다 한층 더 그 걔가 너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어요. 기존 거보다 더 얇아요.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광채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번엔 저희가 직사각형도 만들었지만은 정사각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약간 다이아몬드 각처럼 디자인을 쓰려고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얘네를 기존에 우르르 네일을 할 때 보통 저희가 패치를 많이 썼었죠. 근데 패치가 패치? 아이스 패치 이런 것들 올릴 때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르르한 걸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두껍게 올리면 뭐 고객님은 좋아할 수 있지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힘들어. 오버레이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오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세미 우르르를 조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홀로그램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홀로그램을 얇게 더 얇게 신필름만큼이나 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에 올라갈 때 되게 오히려 작아가지고 부담되지 않고 되게 배열 맞추기 쉬운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좋은데 얘네를 지금 저희가 컬러 차트로 하려고 전체를 다 붙였지만 굳이 이거를 전체 안 올리셔도 돼요. 스트라이프 라인만 잡으셔도 되고 가운데 줄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퍼즐 로직처럼 디자인 하셔도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버레이를 조금 두껍게 하셔서 하시면은 우르르가 돼요. 볼게요. 지금 저희가 스킨톤에다가 살짝 그 아까 시럽 베이스 젤 있죠? 베이스 젤. 베이스 컬러가 아니라 베이스 젤이에요. 네. 근데 베이스 젤 안에 시럽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바르고 위쪽에다가 얇은 멀티 커버 젤 한번 4번 발랐어요. 아, 아니에요. 8번 했어요. 8번 했어요? 네. 아, 왜 8번 하셨어요? 얘를, 얘를 붙여야 되거든요. 아, 나 왜 그런 줄 알겠다. 제 4번을 얘기했다가 이거 날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비밀이 또 하나 나오는 거다. 이것도 내가 이론 공부도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해보셔야지 아는데, 느낌은. 이거 만져보셔야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홀로그램을 붙일 때, 울퉁불퉁하게 안 올라가고 얇게 올리기 위해서 오버레이도 약하게 하기 위해서 4번을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 8번을 했죠. 왜? 제가 왜 8번 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아까는 홀로그램이 난사컷이었죠. 그래서 배열을 맞추지 않아도 대충 막 올려도 그라데이션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 홀로그램 모양을 맞춰가면서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얇고 물구내로 쓰면 저 홀로그램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 버려요. 물구니까. 그러니까 즉 홀로그램이 아무리 얇다고 해도 무게감이 있어요. 얇다고는 하지만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난사컷은 살짝 옆으로 돌아가도
안 보이니까 배열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배열을 지금 딱 모노 패턴으로 만들고 있죠. 여기서 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빽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안 예쁘겠죠. 그래서 홀로그램을 잡아줄 수 있는 조금 묵직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께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8번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죠, 알죠. 그럼요, 우리 선생님 똑똑하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홀로그램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한마디로 진흙탕에다가 꾹 박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머드팩은 좀 쫀쫀한 애들은 박혀서 안 움직이죠. 근데 조금 말짱말짱 올리고당 같은 애다가 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때리를 돌아가죠. 그 차이에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조청에 박은 거랑 물, 그 올리고당에 오케이, 오케이. 박은 거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해되시죠? 아 역시 먹을 걸로 얘기해야 되나? 올리고당과 그 조청 그은 틀리다는 거 아시죠? 박아 넣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고 조금 끽한 거 썼어요. 자 오케이 다 이해해 주셨으니까 다행이다. 자 그러면 다 안 붙일게요. 가운데 쪽에만 그리고 해주실 텐 선생님들 고기님 손에 하실 때는요 너무 풀로 각 안 채워도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기 손톱에 팁이다 보니까 옆에 살이 없잖아요. 피부가 없죠. 근데 사람 손은 옆에 어차피 피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까지 굳이 꽉 안 채워도 안 보여요. 우리는 아트 팁에 하니까 옆에 사이드 꽉꽉꽉 붙이는 거지 사람 손은 그냥 가운데 쪽에만 적당하게 붙여주시면 어차피 오버레이 하면 우르우르 해져요. 굳이 다 붙이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붙이세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붙인 것도 약간 다이아몬드 각처럼 붙였는데 이거보다 더 작아도 돼요. 사람 손에 할 때는 굳이 꽉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꽉 채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나마 이게 이제 홀로그램이 옆에 사이드나 각이 있어도 얇으니까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면서 오버레이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두께감을 더 오버레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옆에 사이드까지 많이 가지 마세요. 안 네,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어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큐어링. 그러면 이 홀로그램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베이스에 핑크 베이스를 깔았으면 똑같이 비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핑크한 반사반이 더 많이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이 홀로그램이 핑크빛도 갖고 있고 그린 라인빛도 갖고 있고 노란색빛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노란색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골드빛이 더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요 저기 타일 홀로그램, 그러니까 타일이래 죄송해요. 스퀘어, 요 스퀘어 미러 파우더 같은 경우는 투명한 애가 있고요. 미러가 있어요. 투명한 애는 안에 맑기 때문에 핑크, 오렌지, 골드, 라임 여러 가지 컬러가 각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고요. 오른쪽에 보여진 애는 정말 딱 블루톤 실버예요. 거울톤. 그래서 완전 하얗게도 보일 때가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블루도 보여줬다가 실버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하얗게도 보여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투명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요 핑크빛이 도는 애 근데 나는 정말 미러처럼 디자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블루톤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사각형 디자인을 했지만 여기 안에 약간 자일리톨처럼 미니 스퀘어 직사각형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느낌이 약간 틀려요. 자 근데 어쨌든 우선 지금 저희는 정사각형 하고 있으니까 요걸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큐어링을 한번 하고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8번 멀티커버 젤로 오버레이를 살짝 할게요. 조금 두께감 있게 올리기 위해서. 근데 항상 보시면 저희가 오버레이를 할 때 제일 가운데 센터에는 양을 많이 올리고요. 양쪽 사이드에는요. 약간 쓸어내듯이 얇게 바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포인트 도움이 그냥 생겨요. 선생님들이 막 브러쉬로 끌어올려가지고 막 만들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기본은요 무조건 가운데는 볼륨감 있게 뚱뚱하게 센터부터 먼저 올리시고요. 그 다음 양쪽 사이드를 얇게 눌러 바르시면 젤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엉겨붙는 셀프 레벨링 알고 막 그렇게 많이 듣는 셀프 레벨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젤이 엉겨붙어서 굴곡을 없앨 때 나오는 말이 셀프 레벨링이라는 말을 레벨링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레벨링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엉겨붙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운데 두툼하게 올려놓고 왼쪽 오른쪽을 얇게만 발라놓으면 레벨링 그 기능 때문에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 합쳐지면서 뭉글뭉글하게 막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이포인트가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쓸어 바르면서 하시니까 이게 굴곡이 잡히는 거거든요. 클리어로 오버레이 하실 때 기본 테크닉은요. 가운데 센터 올리시고 왼쪽 오른쪽 올리시는 게 가장 기본 베이직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오버레이 살짝 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우르르 해요. 근데 나 여기서 더 우르르 하고 싶어. 그럼 가운데 한번 더 뚱띠하게 좀 더 올려지시잖아요. 더 우르르 해요. 더 예뻐요. 실은. 자,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해볼게요. 좀 응용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다가 파우더 탑젤을 발랐어요. 네, 파우더 탑젤을 발랐는데 얘는 엣지 안 바릅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또 기초 수업이 또 나옵니다. 파우더 컬러링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후레이치 쪽에는 파우더가 묻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파우더 탑젤을 바를 때도 엣지 커버 안 하고요. 스티키 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키 젤, 호일 젤, 호일 같은 거 붙일 때, 즉 젤이 아닌 이물질. 제가 이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부자재들 중에서도 비닐 같은 소재를 갖고 있거나 플라스틱 소재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젤이 아니죠. 그런 애들이 중간에 이물질이 꼈어. 그러면 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내 형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딱 붙지 않아요. 젤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같은 젤 종족끼리는 지네들이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같이 연결만 시켜놓으면 딱 붙어요. 근데 젤이 아닌 종족이 오면은 나는 얘랑 같이 붙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덮어 감싸버려야 돼요. 아예 싸버려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가 파우더 컬러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밑에 베이스 젤 발랐죠. 거기 중간층에 홀로그램이랑 파우더 글리터가 지금 비벼질 거예요. 자, 먼저 비비고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완전히 뒤집어 싸야 돼요. 아말감처럼. 왜 아니, 우리 크라운 이빨. 나 얼마 전에 치과 다녀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자, 근데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팀장님 먼저 확 보여줘 보는데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41번.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네, 문라이트 41번. 색깔 미쳤죠? 근데 옆에 사이드만 했어요. 가운데 안 했어요. 지금 저희가 사이드에만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투톤으로 가거든요. 가운데는 핑크. 왼쪽 오른쪽은 약간 퍼플. 그러면 색깔이 각도에 따라서 자, 이거는 볼륨감 있게 더 만드는 방법 중 하나예요. 왼쪽 오른쪽에는 양쪽 날개 쪽에는 좀 더 진한 색을 했고요. 퍼플을 했고요. 제일 가운데 센터에는 핑크를 했어요. 그러면 움직일 때 얼룩 자국은 안 보여지나 더 볼록해 보여요. 이거 착시 효과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르르 할 때는 다 필름으로 감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파우더를 비빌 때도 가운데를 조금 더 핑크, 양쪽 사이드에 좀 더 진한 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버레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더 볼록해 보여요. 야, 지금 얘 막 레이저 쏘죠? 근데 지금 보이실 움직일 때마다 양쪽은 약간 보라색이 좀 더 진하게 보여지는데 가운데는 핑크색 보여지죠? 자, 다시 얘기 이제 이렇게 했으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시 응용 이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후레이지 쪽을 긁고 있어요. 파일링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크라운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젤을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물질 애들이 꼈을 때에는 젤은요 다 가둬버려야 돼요. 즉 밑에 베이스로 발랐던 베이스 젤 같은 종족끼리는 잘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물질이 끼면 서로 밀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물질인 애들을 가운데 센터로 몰아넣었어요. 지금 저희가 후레이지 부분까지는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 젤로 다 감싸서 크라운처럼 싸버릴 거예요. 그러면 후레이지 쪽에는 위에 올라가는 젤이 감싸지면서 엣지까지 바르겠죠. 그쵸?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파우더 컬러링, 홀로그램, 호일, 뭐 수채화 물감으로 디자인했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물질로 분리되는 젤이 아닌 애들은 항상 엣지 쪽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 커버를 할 때는 밑에 발라놨었던 베이스 젤, 베이스 컬러하고 위쪽에 감싸는 클리어 젤이 서로 동적이기 때문에 서로 잘 엉겨붙게끔 하기 위해서 엣지 쪽까지 싹 다 감싸버려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쫙 감싸주잖아요. 그러면은 현저하게 리프팅이 확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파우더 컬러링만 하시고 파우더 딱 비비고 바로 탑젤로만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100이면 100 홀라가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 네, 엣지 쪽 스크래치 안 내셨고요. 너무 얇게 탑젤만 발랐기 때문에 점점점 손톱이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갭 부분을 계속 두들기면서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르르한 디자인들을 하실 때 유지기간을 오래 하는 방법은 위쪽에 커버를 좀 도톰하게 하고 동적끼리 서로 붙여줘야 돼요. 밑에 베이스 젤, 중간에 클리어, 탑젤들이 젤끼리 서로 만나게끔 이물질인 애들은 가운데로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셨었는데 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스퀘어 프리즘, 스퀘어 미러 홀로그램입니다. 이건 신상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타일 홀로그램보다 더 얇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파우더를 비비는 건 문나이트 파우더입니다. 네. 자, 여기에 보세요. 아, 이거는 나 너무 안타까운 게 안 보여요. 여기서 예쁜 게 광택이 카메라에서는 이게 덜 잡히는 게 참 한스러워. 한스러워. 진짜 한이 맺힌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혹시 재료를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꼭 손에 안 하셔도 되니까 팁에 한번 해보세요. 실물이 진짜 많이 우르르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카메라는 꼭 어쩔 수 없어요. 우르르한 거는 반감 내버려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10번을 발라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 정도 지금 얇게 우르르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얼음 패치를 쓰거나 필름을 쓴 것보다 훨씬 얇아요. 지금 두께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우르르한데 어떻게 진짜 안 보이는구나. 아, 진짜 아, 내가 아, 아니면 진짜 큐어링하고 잠깐만요. 이게 큐어링을 좀 하고 아, 얘가 이렇게 세우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각이 이게 누워 있잖아요, TV. 근데 살짝 세우면 더 안 보일까? 속상하죠.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왜냐면 난 지금 눈으로 실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에서 그 빛이 1도 안 잡혀 지금. 아, 얘가 정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아이인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미 우르르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두께감도 많이 안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오프도 편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트로 기획이 돼 있는 게 요거 네 가지랑 저희가 지금 신상은 원래 좀 40% 세일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하실 때 무조건 볼륨 멀티커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볼륨 멀티커버를 좀 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세트해서 지금 40%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큐어링하고 나온 걸 각도를 한번 살짝 높여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큐어링 다 됐나요? 아, 아직 네. 하고 있구나. 네. 혹시 보일지 모르겠다. 가운데서 세로를 한번 이렇게 눕혀봐 주세요. 아, 이게 네. 각도마다 다 틀린 빛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누워있지 말고 세우면 여기가 좀 더 안 보일까? 여기? 아, 그래도 안 보여. 아, 이제 좀 느낌 나오는 것 같아. 오, 이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런 느낌이라서 약 이게 아. 지금 조금 그나마 비슷하게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기다려봐요. 깊은 한숨.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약간 눕히지 말고 세워봐주세요. 그러면 조금 빛이 좀 덜 반사돼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블루도 보이고 그린도 보이고 이렇게 좀 눕혀봐 주세요. 어떻게?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더 많이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르르가 더 많이 보인다니까. 아, 지금 유튜브는 엄청 보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잘 보는데 인스타가 안 보여. 원래 인스타가 좀 하는 일이 그래요.
진짜 어쨌든 요런 느낌이 나는 거. 근데 옆에 눕혀서 완전히 두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기존의 우루루하고는 두께 완전히 틀려요. 반에 반도 안 해요. 완전 얇거든요. 반에 반도 안 해요? 반에 반도 두께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우루루가 나와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여름에 손님들이 무조건 우루루를 찾으시는데 기존에 하는 방법들이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우루루는 무조건 두꺼워야 저희가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신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야, 오늘 박카스 먹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건 여기 진짜 예쁜데 지금 저희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건 얇게 우루루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이쁜 건 못 잡아. 그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원래 이쁜 건 못 잡아요. 아 근데 선생님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는 잘 잡혔대요. 저는 유튜브를 지금 못 봤는데 이리 와보실래요? 아 진짜 유튜브가 미쳤네. 그러네. 또 틀리죠. 네. 선생님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저희가 저장해 놓을 거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우루루 각이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인스타는 1도 못 잡아요 지금. 약간 좀 인스타가 원래 좀 그래요. 이렇게 잡아요. 잠깐만요. 그래요. 이제 그만할까봐요. 그만하죠. 자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저 아 캡처만 먼저 하고 소프트해서. 아, 네. 네. 지금 선생님들 좀 너무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미리 캡처 이벤트를 할게요. 저희가 써주셨어요? 아, 나 써보 잠깐 얘기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지금 저희가 오늘 프로모션은 뭘 잡았는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써볼게요. 진짜 다르다 유튜브. 좀 틀리죠? 좀이 아니라 많이 틀리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하고 있을 테니까 선물을 얘기해주세요. 아, 오늘 선물 뭔데? 아 지금 들고 계시죠? 아, 저희 오늘 캡처 이벤트는 얘 이름 뭐죠? 스퀘어 홀로그램 스퀘어 미러 홀로그램 세트랑 8번까지 다 드립니다. 아 진짜요? 이거 세트 자체를? 아예 한 세트를 이걸 드릴 거예요. 그래요. 저 메모 좀 하고 있을게요.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뭘 캡처 이벤트 뭐 하실까요? 선생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죠? 네. 네. 아이스젤 아이스기 GEL 그 다음에 스케어 미러 홀로그램. 아 힘들어. 자 여기요. 자 준비하시고 자 잠깐 선생님들 캡처